우리 저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곰탕탕 뭐 40분을 오자 50분을 하자 했으니까 곰탕탕이요. 간다 시작. 간다 간다네 거기를 해로 하지 말고 노자를 사러라 아이고를 붙여줘야 돼. 1번 후렴을 시작. 아이고 대고 해야지. 시작.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꾸미로다 꿈깨이 또 꿈이요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온 작은 꿈 꿈을 꾸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낮게 내면 그 다음 노래는 높여내고 그래야죠. 똑같이 아이고 하지 말고 자 빗소리도 배웠지요? 지금 우리가 다시 배우는 거 어디까지 배웠어요? 빗소리는 배웠어요. 빗소리까지. 빗소리까지 했지요? 그러면 이제 4번 배울 거죠. 빗소리까지 그럼 하고 저기 봐야 푸른풀이 배우도록 할게요. 빗시작 빗소리도
기도님의 소리 아침에 같이 가오르더니 해여진 예비 오시려나 이것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부터는 새로운 회원님들 배워야 돼요. 네. 응.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이미 배웠으나 이제 저기 뭐야 다시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지기를 해갖고 식임을 멋들어지게 하셔요. 불은 불이 오거진 시작. 여기가 끝이 아닐 뿐에 참 잘 갔는데 참 이쁘게 갔는데 푸른 뿌리 꺾어내렸지 꺾어내렸지 거기를 찍어 찍어내려 그렇게 해야 돼 시작 쳐내려 쳐내려 시작 푸른 뿌리 골짝도 골짝 골짝 내 사랑이 묻혀있네 내 사랑이 묻혀있네 진이여 내 사랑아 진이여 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다가 두고
전을 쌓지 아니 허네 아니 허네 푸른 뿌리 오진 세 방에서 다 끝나야 돼. 푸른 풀이 오거진 굴자항에 사랑이 묻혀있네. 그러니까 거기를 굴자 거기가 세 박자에서 끝나버려야 돼. 그래서 빨리 그래서 안, 마무리 짓고 나와야지. 거기서 굴자하고 한 내고 있으면은 그거 한을 내고 있으면은 박자 틀려버려. 어? 한에다가 박자 틀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시작. 푸른 우리 오진 골자함에 사랑이 묻혀있네. 지니어 진여 진여 내 사랑아 앉은두냐 누웠느냐 앉은느냐 누웠느냐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다시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어여쁜 그 모습은 어여쁜 그 모습은 어디 다가두고 어디 다가두고 땅 속에 뼈만 묻혀 땅 속에 뼈만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아무런 줄 모르네 그려 잔을 들어 먹어도 잔을 잡지 잔을 잡지 아니 허네 아니 허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요? 네. 이것이 육자배기 중에 어려운 순위 한 다섯 번째 안에는 들어갈 것이야. 이것이 어려워. 그리고 그 가성을 써서 예쁘게 하는 그
것도 곱게 사실은 올려서 해야 돼. 귀신 나올까봐 그래요? 원래 귀신 나와야 돼요. 이게 묘 앞에서 하니까 뭐 줄 저거 그 혼백하고 주권님 박근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귀신 소리 나와줘야 돼. 사실은 귀신 소리 나와줘야 돼. 안 그래요? 묘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스님 산에 가서 부르지 마세요. 이거 귀신 나옵니다. 아니 황진이 나오면 반갑지 왜 그러지? 아이고 조선에서 제일 유명한 여류 저기 뭐야 예술가가 나오는데 시인이고 그 반갑지. 너 머리 풀고 나오면 아이고 뭐야 난 도망갈 거야. 귀신 나오도록 애절하게 불러야 돼. 귀신 나오도록. 너 못 알아봤어 그러죠. 머리 풀고 머리 풀고 그 양반이 나오겠어? 머리 풀고 있으면 너 뭐 나오고 있냐 그러면 되지. 뭘 그걸 멋있게 나오겠지. 머리 풀고 나올 사람이 아니지. 여자들이 부르지 말아야 돼. 남자들이 여성 금지곡으로 하시려고. 여성 조선시대 최고 여류 지성인인데 머리 풀고 나오겠어요? 말이 기생이지.